애쓰답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날 제가 이사를 나갑니다. 제방 지금 어수선한데요. 거진 물건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좀 잔잔한 게 지금 남아 있는데. 방금 마지막으로 작은 딸을 잠시 한번더 보고 천달을 묶어 천달하고 이제 오전 토요일 오전 9시 40분 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저는 몇 년간의 캘리포니아 생활을 접고 다시 텍사스로 돌아갑니다. 긴긴 3일간의 여정을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출발. 호텔에서 자지 못했어요. 왜냐면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주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 때보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몇 시간 잠자고 말 거를 돈을 허비해야 된다는 게. 다행히 트럭스탑이라고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차량에서 저 벌써 이틀 밤을 잤습니다. 이 운전대, 이 자리만 다른 데꽉 찼으니까 여기서 깨어가지고 쭉쭉 누리고 잤어요. 거기는 차 주차하는 거는 요금을 받지 않고 주유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데 거기서 샤워도 할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불편하지만 차 안에서 잘수 있는, 그래서 호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샤워를 원하면 한 13불에서 15불 정도 내면 샤워를 할수 있는 시간 한 20분 정도 준다네요. 충분한 시간이죠. 그리고 더 좋은 점 뭐냐면 24시간 그 편의점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장실도 갈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자도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다른 그냥 레스트 에리아 같은 휴게소 그냥 차량을 멈춰가지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안전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불빛도 많이 불도 많이 켜져 있고 그래서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제가 아침에 일찍 씻고 아침 일찍 패스트푸드점에서 브렉퍼스트를 먹고 급하게 이제 9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이미 어제 오후 한 3시쯤 되었나요? 그때 텍사스를 이미 들어갔고
아리조나 광야를 지나 알파소 완전히 거친 광야를 지나 이제 텍사스를 딱 들어오니까 환경이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훨씬 친절하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들렀던 아침을 조식을 먹고 있어 들렀던 패스트푸드 가게도 아울렛이 이제 한 3개나 있는 거예요. 손님 자리에. 캘리포니아에서 전혀 찾기 힘든 일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진짜 서비스가 꽝이었는데, 그래서 참, 뭐랄까,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진 느낌이 들어요. 다시 고향에 돌아온 느낌. 자, 이제 샌안토니오까지는 한 4시간 반 정도, 아니면 4시간에서 5시간인가 정확히 돌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열심히 달려서 되도록 일찍 도착해서 제가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해가 지기 전에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여행이 좀 고생스럽지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저를 도우셨던 이 준비를 제가 떠나기 전약 2주 만에 결정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했죠. 그래서 이사 준비할 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었었고, 또 짐을 싸면서 참 고생스러웠지만, 그리고 또이 여행이 지금 쉬운 여행은 아니잖아요.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하는 여행도 아니고, 차 안에서 짐이랑 구겨져서 자고 하는 그런 여행이지만, 왠지 제가 초라하다, 촬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몇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미련으로 눈물도 많이 나고 계속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제가 힘달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붙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 제 마음의 상황들에서 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일만 했지 계속 캘리포니아 내려왔어도, 텍사스 있을 때는 또 애들 챙긴다고 막 정신없었고, 쉼이 없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려왔어도 계속 이게 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눈물이도 많이 젖고 너무 많은 또 어려움도 당했었고, 휴가란 걸 없었어요. 저한테 휴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행이 휴가가 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했고, 여행 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동행하는 여행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정말 감사가 나오고,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실망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본에 내려간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그 답답함, 서글픔 이런 게 있었고 했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는 지금 전체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못 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나간 날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틀고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 첫째 목적 그냥 떠나는 거였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다시 나는 그 집에 그냥 묶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막막한 때도 있었고, 근데 그 길을 떠나는 게 일단은 목적이었고, 근데 이 샌안토니오 텍사스 돌아올 때 어느 지역 가야 되는지 전혀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전혀 지금은 모르는 상태니까 2, 3일 여행 중에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출발할 때 일단은 GPS에다가 내가 목적지를 적어야 몇 시간이 걸리고, 또그 루트를 계속 스트레이트를 갈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어디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샌안토니오에 도착해서 제일 가까운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모텔을 목적지를 정하고 일단은 시간을 잡았었어요. 근데 굳이 모텔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지난 이틀은 또 제가 차에서 잤는데, 그래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오늘 오후에 제가 그새 거처를 마련하면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세네토니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제 걸음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서관을 가야 되지 않을까. 도착하면 도서관에 가서 아파트 정보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따라가는 겁니다. 작은 새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네요. 악한 이런 세상에서도. 이제 딱두 시간을 제가 운전했는데 아이텐 도로에 왔어요. 첫 번째 한 시간 지나고 난뒤 많이 졸렸는데 지금 조금 깨워서 잠시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텍사스로 보고.